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좋은 아침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조지 오웰이라는 소설가가 있었어요. 이분이 쓴 소설 중에 1984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찍 죽었어요. 폐결핵으로 죽었는데 죽기 직전에 쓴 유작이에요. 이 내용이요, 되게 디스토피아적인, 그러니까 유토피아의 반대적인, 뭔가 어둡고 막 우울한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심오한 전체주의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주의란 무엇이냐면 하나의 큰 권력 계층이 다수의 사회 전체를 통제하는 사상이에요. 가깝게는 우리 저 옆 동네 북한, 이 북한이 바로 전체주의 사상, 네, 독재 체제이죠.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1984라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디스토피아적인 이야기예요. 가상의 세계입니다. 핵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가 다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딱 세 개의 국가들로 통합이 돼요. 세계가. 세계에 딱 세 개의 국가만 있는 거예요. 땅덩어리들이 다 딱 세 개로 나눠져서 오세아니아, 유라시아, 그리고 동아시아라는 세계 국가 체제로 이제 나눠지는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주인공인 윈스턴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 오세아니아라는 국가의 외부당이라는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이제 관리예요. 주인공이. 그리고 이 오세아니아 국가의 체제는요, 말씀드린 대로 전체주의인데 고위 관리자에 속해 있는 몇 프로가 있어요. 2% 정도가. 이 상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내부당원이라고 그래요. 내부당. 이 존재를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하급 관리자에 속해 있는 외부당이 있어요. 이 주인공은 이제 여기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상위층이에요. 우리말로 따지면. 그리고 나머지 전 국민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프롤. 이제 프롤이라고 하는데 서민 계층입니다. 이렇게 세 계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정점에는, 맨 위에는 빅브라더라고 하는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이 누군지, 살아있는지, 어디 있는지. 그런데 그 빅브라더라는 그 정체 모를 신과 같은 존재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이 있는 소설이에요. 그리고 이 빅브라더를 위시한 이 상위 그룹 몇 퍼센트가 이 오세아니아 전체를 이제 지배하는데 이들만의 암호가 있어요. 슬로건. 지배하는 사람들의 암호가 뭐냐면 무지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무지는 힘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85%의 서민계층, 프롤계층이 무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지를 소유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그 편안한 삶을 유지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이제 동력으로 삼아서 노동을 시켜서. 그래서 이들은 이 프롤계층, 이 85%의 서민계층에게 고된 노동을 시켰어요. 착취를 해요. 자본을 확보하고 이들을 감시합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세뇌를 시켜서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힘들잖아. 85%의 사람들을 맨날 일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잊게 해주려고 오락이랑 술이랑 스포츠 같은 문화를 제공해줘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오늘날 세상이랑? 술 한 잔 먹고 기분 풀고 나가서 또 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제 깊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구축해놓은 시스템 안에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 프롤계층들은 그 힘으로 자기들이 살아요. 무지는 힘이다. 이걸 외치면서. 그런데 주인공 이 윈스턴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제 중간 계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윗계급에 대해서 아는 거야, 이 사람. 프롤계층이 아니니까. 그래서 반감을 사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잘못됐다. 너무 불쌍하다. 85%의 프롤계층이. 근데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는데 이 여자도 자신과 같은 계급이었는데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어. 이걸 누설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감시하고 있다가 빅브라더가 다 그냥 북한이에요, 북한. 근데 서로 이 마음을 알고 야 그래 우리 반동을 일으키자. 그래서 그 형제단이라는 모임에 이제 그 사랑하는 여자랑 같이 들어가서 이 빅브라더를 대항합니다. 조직적으로. 그런데 그 모든 것까지도 사실 이 감시 안에 있었던 거예요. 통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다 연극이에요. 다 꾸며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공은요 몇 개월간 감옥에서 이제 고문과 정신 개조를 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세뇌돼서
사랑했던 그 여자를 이제 정말 자신이 버리고 그렇게 만들어요. 이 소설을 보면 세뇌시켜요. 그리고 당이 원하는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폐인 상태가 된 것이 이 소설의 슬픈 결말이에요. 마지막 장면에서 이 주인공이 독백을 하는데 그 스크린, 오늘날 CCTV랑 똑같아요. 이게 1948년도 작이에요. 세계대전 때 쓰여진 거예요. 근데 그 스크린이 오늘날 CCTV가 다 있어요. 풀밭에도 있고 막 도청이. 근데 그 CCTV에 빅브라더의 형상이 딱 나오니까 이 세뇌당한 이 주인공이 나는 빅브라더를 사랑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헷가닥 가갖고, 그러니까 이게 세뇌가 당한 거죠. 빅브라더가 자신들을 이렇게 통제를 했는데 빅브라더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마치 주체사상 북한에서 김일성을 막 찬양하고 그분 막 그 사람 죽었을 때 울고 막 이런 것처럼. 자, 이러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1948년도를 48을 거꾸로 돌려서 1984예요 제목이. 그래서 그 시대가 되면 이런 세상에 올 거라고 예언적으로 이 사람이 오엘이 쓴 책인데 실제 1984년도에 이런 세상이 오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소련이 붕괴되고 이제 그런 유일한 체제, 전체주의를 갖고 있는 독재체제는 북한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게 꼭 공산주의, 전체주의는 아니더라도 우리 사는 모습이 너무나 이것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겠죠. 이 소설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사실적으로 지금도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아주 작은 소수들로 인해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꾸며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감시당하고 통제되고 그 가운데서 움직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비단 북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보는 뉴스, 또 SNS, 유튜브 모든 것들이 가공된 정보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정보가 아니라 어떤 세력으로부터 가공돼서 나오는 정보를 우리는 받고 있다고요. 예, 그것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게 저항하는 목소리, 이 형제단 같은 목소리가 오늘날에도 있겠죠. 교회 안에도 이런 목소리들이 있어요.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 또 음모론에 깊이 관심을 가진 자들은 이런 것을 이제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을 써서 그런 메시지들을 이제 전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전하는 설교는 이런 메시지와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어두운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우리를 통제하고 조종하며 마치 건전지 마냥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밝혀낸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시대의 표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를 분간하라, 이 시대를 분간하라라는 제목으로 진정 성경이 말하는 시대의 표적은 무엇이며 우리 성도는 이런 말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54절 55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꼭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예, 55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이렇게 54절을 말하고 있죠.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팔레스타인의 그 지리적 조건에 따른 기후 변화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은 뭐가 있습니까? 지중해와 접해 있죠.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오는 바람은요, 다습하죠. 습기가 많아서 소나기를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나기가 오는 거예요, 서쪽에서 오는 바람은. 그리고 55절 남풍이 부는 것이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남쪽에는 어떤 지역입니까? 사막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이제 덥게 만들겠죠. 즉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제 소나기가 올 거다 생각을 하고요.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제 더울 거다라고 미리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리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누가복음 12장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렇게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는데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먼저는 지금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외식하는 자여라고 질타를 하십니다. 왜 외식하는 자여라고 질타를 하셨을까요?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했을 때 이 시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외식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오늘 설교를 끝까지 잘 들으면 이 질문에 이제 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의 그 원어적으로 살펴봤을 때 오늘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이 시대는요 헬라어 명사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런 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즉 결정적인 시점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이제 크로노스를 사용하죠. 근데 여기 말하는 이 시대는 카이로스예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그래서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는 카이로스,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때, 결정적 시점을 가리킨다고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표적이란 말을 뭐 자주 쓰진 않지만 또 쓰는 사람들은 엄청 쓰잖아요. 이 시대의 표적이란 말을 주로 어떤 때 쓰냐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칠 때, 재림을 가리키는 특정 사건이나 어떤 시간을 묘사하는 데 주로 사용해요. 시대의 표적이란 말을.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나 음모론자들이 이런 시대의 표적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뭔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막 안 믿으면 막 안 될 것 같고 이제 막 예수님 오실 것 같고 이렇게 시대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이 말을 사용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시대의 표적이란 단어는요 딱 한 구절 나옵니다. 사실 마태복음에 딱 한 번 나와요. 이 시대의 표적이란 말이. 그리고 그 의미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 종말론적, 미래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표적을 행하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를 가리키는 것이 시대의 표적이란 말인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3절 4절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프린트 나눠드린 거 있죠? 한번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구절 시대의 표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이게 같은 오늘 본문과 같은 평행구절이에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건데 여기 시대의 표적이란 말이 나오죠. 자, 이 말씀의 배경은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졸렸어요. 예, 불 좀 내려주세요. 엘리야 했던 거 그거 신기한 것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이 내가 시대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이후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시대의 표적이란 이 문맥을 보시면요. 미래를 향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래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당시 현재를 가리키고 있어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의 표적은 예수님 자신의 그 사역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대의 표적을 미래에 일어날 일로 가져가는 시점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시대의 표적을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국한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시대의 표적이라고 한번 검색을 했어요. 아, 사람들 어떻게 설교하나 했더니 인터코의 그 최바울 선교사 누가 박한수 목사라는 분의 영상들이 그냥 다 떠 있어요. 그분들 설교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듣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콥 채발 선교사 설교를 한편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대의 표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고요. 그분이 하시는 인터콥 사역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예언적 성취의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보고요. 각 시대의 표적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임박할 종말을 준비하며 전 세계에 선교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정확하죠? 정확한 거 맞죠? 물론 선교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분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뭐냐면 그분이 어떻게 말했냐면 교리는 중요하고 배워야 되지만 교리가 다가 아니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교리와 시대의 표적을 나눠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리와 이 시대, 그러니까 교리와 역사는요, 떨어뜨릴 수 없는 긴밀한 상관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역사 안에서 교리 체계가 발전되고 정립됐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대마다 등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 때문에 그 이단들의 행포를 막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교리예요, 여러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교리를 사람들이, 우리 선진들이 이단들이 나오니까 그 이단들의 반박할 수 있어서 우리를 지키려고 만든 게 교리예요. 그러기에 교리와 이 역사, 이 시대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지 교리 따로, 역사 따로, 교리 따로, 시대 따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래서 교리를 알아야 역사를 알고 또한 교리를 통해서만 바른 역사관을 갖고 이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통해 역사를 보지 못하고 이 지금 선교사처럼 그냥 이 교리와 역사를 따로 분별해서 이 시대만을 가지고 자기가 해석을 하면 100이면 100 엉뚱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그분이 가진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표적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교리적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역사적 시간 위에 있는, 지금 우리가 역사적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이 직선형의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미래가 아니에요. 거기에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시대의 표적에 이해할 때 시대의 표적은 미래를 향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과거와 현재 그리스도가 행하신 표적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해도 그 사람들이 이게 세뇌를 시켜놔서 사람들을 그냥 표적에 시대의 표적하면 무조건 이제 그거 생각해요. 음모론, 뭐 일루미나티, 뭐 신세계 질서, 뉴 올더 월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그러게 진짜 중요한 것은 초림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죠. 신약 성도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이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과 평행구절, 아까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우리 뒷장과 뒷구절까지 쭉 이어서 읽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이 시대의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의미했고요. 현재적인 시점입니다. 또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즉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다른 표적,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세요, 이런 현세적이고 아니면 미래적인 이런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며 그들을 떠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표적은 뭡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종말론적이거나 그 어둠의 세력, 이 음모론 같은 것들에 포커스를 둘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첫째는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거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두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네. 둘째는 뭐냐면 그 다른 것, 이런 어떤 음모론적인 것, 아니면 어떤 그 빅브라더, 어떤 세력에 대한 어떤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재밌어요. 아, 신기하다, 재밌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구미를 그게 당기니까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유튜브 보세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사람들을 클릭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휴거, 뭐 휴거가 왔다, 몇 월 며칠 이런 거에 사람들이 클릭하겠습니까? 딱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것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왜 그것이 외식하는 신앙이냐면 본질은 가리고 겉모습만 치장하는 것이 외식이에요. 그들은 정작 본질, 봐야 할 것은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지 않고 오히려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시대의 표적, 즉 현세적이고 유격적이고 자극적인 이런 표적만을 보면서 구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똑같은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알았다고 내 영혼의 상태가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 나 알았어 이거. 그게 우리를 뭘 어떻게 변화시키냐고요. 알았다고.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 세상 그림자 정부가 있든 신세계 질서가 있든 일루미나티가 있든 빅브라더 같은 그런 상위 몇 프로가 지배하는 세상이 있든 그런 것을 알고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요나의 표적, 내 마음, 내면에 그 요나의 표적,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상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를 준비하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면에서 깨어있게 되면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우리가 내면에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게 되면, 깨어있게 되면 이 외부에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 나를 지배해도 나는 그것과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되어서 진정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처지에, 그러니까 세상 원리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적자생존 약육강식,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몇 프로의 그 빅브라더가 있고 상위계층, 하위계층, 프로계층이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랑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 속해 있지 않는 다른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이. 그래서 그들 안에 세상에 있어도 그 세상이 나를 잠식하거나 나를 누르지 못하는 마음 상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처지에도 감사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즉 빅브라더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롤 계층이라도, 내가 그 서민 계층이라도, 그래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세상 지배하는 자들이 나를 지지고 볶고 그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여도 그것과는 다른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그 안에서 깨어있는 상태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세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만약에 이 계층이 있다 합시다. 아니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네. 그리고 이들로 말미암아 세상은 이제 멸망에 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조종하는 이 세력들이
안 죽습니까? 죽어요. 아무리 AI 뭐 인공지능 해더라도 인간은 인간이지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물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짓을 하려고 바벨탑을 쌓는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은 인간이에요.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결국 인간의 공통점은 모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들이나 우리나 예? 진정 깨어있는 자는 오직 내면에서 자유를 얻는 자라는 거죠. 그러기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승부를 보려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아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아요.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 피라미드 계급구조에서 내부당원 있고 외부당원 있고 크롤 있고 그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라 그래요 성도를. 그런데 왜 시선을 자꾸 이 피라미드 계급에 두고 이 현세적이고 속세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두고 자신의 정체성을 거기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말하는 시대의 표정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아니 이 세상의 차원과는 다른 유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성경이 말해요. 예수님이 세상이 알 수도 없다 줄 수도 없다 이 평안은.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요 이 형이성학적인 말이 정말 어리석은 자의 말처럼 들릴 거예요.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현실적인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여지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신이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정말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죠. 주의 설교 말씀 구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진짜를 가지면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라는 것은 지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가졌지만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왜 자신은 누구를 다 판단하는데 나는 판단받지 않냐. 지금 성경이 그러죠. 왜냐하면 진리를 가진 자들은요. 즉 상위 차원을 가진 거예요. 상위 차원을 가진 자들은 하위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죠? 네. 점은 점과 선과 면은 다 이 공간이라는 곳에 속해 있잖아요. 상위 차원에. 점이 만들어져서 선이 되는 거잖아요. 선은 점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하위 차원인 점, 1차원은 2차원인 선을 이해 못한다고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차원인 선이 2차원인 면을, 2차원인 면이 3차원인 공간을, 또 시공간,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이 4차원의 인간이 그렇다면 그 시간과 공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인간은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시공간 너머의 개념이 인간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자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생과 회심한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이런 센스 오브 허트, 영적인 감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그리스도와 연합된 은혜의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내면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지 못한 자들은 다시 말하지만 종말론, 음모론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라도 진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 사상들이 다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어떻게 멸망될 것인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도. 그러니까 그것들을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그것이 맞더라도 그 빅브라더의 세력이 있더라도 우리 영혼에, 우리 구원에 있어서 그것은 유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에 빠지면 외식하는 신앙으로 본질을 가리게 되고 외적인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아까 우리 형제님이 고래밥을 안 먹는데 우리 아이가 고래밥을 먹고 있어서 고래밥을 하나 먹었더니 고래밥이 생각나서 고래밥을 사 먹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다 보는 건 보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 움직이게 된다고요. 무엇을 보냐가 너무 중요해요. 하와가 선악과를 봤으니까 먹고 싶어진 거잖아요. 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속성에 주목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그분의 온유하심 성품, 그분의 오래 참으심, 겸손하심, 또 우리를 동정하심, 우리 어제도 배웠잖아요. 이 상태로 충만해진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연합이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분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정확히? 그러기에 시선을 외부에 두지 마세요, 제발. 외부에서 문제를 찾지 말고 시선을 내면에 두고 내면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즉 세상 풍조, 시대 사조, 이 세계관을 따라 포스트 모던의 이 세계관을 보면서 거기서부터 시대의 표적을 찾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즉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됨의 지점으로 나아가십시오. 성경이 공이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 보여줄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대의 표적은 없어요. 즉 우리 내면의 죄성, 즉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연합됨으로 인해 새 생명의 눈이 열리고 새 생명으로 창조받는 것, 이것이 오늘날도 시대를 분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 이 물리적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완전한 종말로 치닫을 것이고 배교는 훨씬 더 광범위해질 것이며 믿는 자들의 박해와 고난은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종말의 때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 시간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감췄던 그 종말의 때를 왜 우리는 그게 알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바둥바둥. 오버라고 해. 월권을 그렇게 하냐고요.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굉장히 많은 예언을 했지만 정확히 예언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실제 오시기 전까지 예언들이 어떻게 정확히 성취됐는지 자신들도 모른 채 예언을 했어요. 계시를 받아서. 즉,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죠. 그러나 세상이 아는 그런 왕의 형태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들은 몰랐어요. 실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자신이 제물이 된 역사상 유일한 제사장이었어요. 그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오실 거라는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는 한 나라를 세우셨지만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세우셨어요. 이렇듯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종말에 대한 모든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 그 예언들이 정확히 어떻게 성취될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웃긴 거예요. 넌센스인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여전히 교회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 속에 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기에 주목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래에 다가올 종말의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이 도대체 그럼 무엇인가? 이런 지점에 우리 시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 제가 1984라는 조지 오웰의 소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통합된 세상은 반드시 올 것이며 사실 이미 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적 그리스도가 이미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인하는 그 당시 세계는 영지주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각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중세시대는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적그리스도, 그 빅브라더의 시대는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요. 피 흘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피 흘림이 다 차야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미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여서 별로 놀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그러기에 그들의 존재를 깨닫고 그들과 다른 방법, 사람들을 계몽시켜서 이제 이 세상을 다시 유토피아로 재건하자,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요나의 표적, 깨어서 그들과 다른 방법,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존재와 상태의 변화로서 일어나는 겁니다. 율법과 의무가 아닙니다. 이 지점, 그리스도의 연합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도가 진정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관이자 참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늘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스카이,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 저 헤븐, 천국의 표적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종말론적 신앙관으로 기다리냐? 마치 그리스도가 어제 죽으신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침 부활하신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2000년 전이 아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2000년 전이 아니고 어제 죽으신 것처럼 여기시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종말이 멀지 않았어요. 내일 주님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을 깨워서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말씀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